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이고 영상 제목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면 그냥 무시하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이 돈거래 관련 썰을 정말 많이 풀었는데 저는 이 썰을 풀 때마다 한결같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돈거래 같은 거 아예 하지 마라. 애초에 누군가한테 돈 빌릴 생각도 하지 말고 빌려줄 생각도 하지 마라. 돈으로 엮일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어떤 식으로든. 그 말씀을 늘상 드렸습니다. 왜냐, 돈 관계 해가지고 좋은 걸 내가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돈 관련해서 나쁜 범죄가 많이 늘어난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다. 아직까지도 뭐 지인은 빌려주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 나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뭔가 금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도와줘서는 안 된다.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귀에 딱지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그 얘기야?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건데 꾸준히 할 겁니다. 왜냐? 그렇게 얘기해도 이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돈 빌려줘가지고 호구 잡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의미에서 누누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누구한테 돈 빌릴만한 어떤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돈 빌려주지 않을 상황을 만드셔야 돼요. 돈을 있잖아요.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돈 관련 얘기하면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누군가 돈 빌려줬는데 못 돌려받았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힘들어 죽겠다. 돈 안 준다. 이런 댓글이 꼭 있어. 이번에도 아마 그런 댓글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 빌려달라고 하는 놈 치고 갚는 놈 두 명인가. 정에 이끌려서 소에 빌려주는 편인데 절대 간호는 한 번도 못 봄. 갚으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사이에 이거 꼬프듯 정말 친했던 여사친에게 빌려줬는데 뒤에서 나온 소리 참 들을만 했음. 그 이후로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 하면 나도 가난하다고 함. 돈 빌려달라가 투자같이 하자고 변질되고 어느 순간 좀 조라는 말로 변하는데 얼마 안 걸리. 애초에 돈 빌리고 다니는 사람치고 돈 관리 인간관계 관리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봄. 맞습니다. 이상하게 돈을 잘 빌리는 사람들 보면 하자가 진짜 심해요. 하자가. 뭔가 직업적인 하자도 있고 신분적인 하자가 있고. 이상하게 난 웃기게 그런 거야. 어?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는 거는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면서 왜 지인한테 돈 빌리는 건 안 갚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왜? 지인은 만만하고 금융기관은 만만하지 않아서? 이 정의라는 게 난 정말 나빠요. 정의라는 게. 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정의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봐. 정의라는 게. 정관계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한국 사회의 정의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뭔가 이 돈과의 관계, 이성적인 판단하는 관계에서 이 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 때문에. 오히려 정이 사람 잡습니다, 진짜. 정 좋아하는데 정 때문에 당하고 사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정에 이용당해서. 정 때문에 뭐 고소하지도 못하고 정 때문에 봐주고 정 때문에 참고 살고. 근데 이 정이 너무 과하면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범죄화가 돼버려요. 우리나라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치정 범죄가 많습니다. 치정. 우리나라 살인 동기의 가장 1등 공신이 시정이에요. 시정.
정에 의한 배신에 의한 살인.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배신의 상당수가 돈이에요. 돈과 관련된 거. 돈을 절대 안 갚아가지고 자꾸 돈 갚으라고 압박 주니까 힘들어서.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남녀처럼 받아들여요. 자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관련해서 범죄가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뭐정 때문에 울고 웃고 한다고 하지만 우는 일이 더 많아요. 웃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정 때문에 웃어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오히려 울 일이 더 많아요. 정말 정 때문에 도움을 받았 정보다 정을 이용해서 내 소중한 걸 빼앗김을 당한 적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그래도 정이 좋아요? 그래도 정 때문에 포기 못 하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정에 잡혀 살 거야? 정이라는 건 있잖아요. 순수한 어떤 신뢰의 관계를 지켰을 경우의 정이라는 게 유효한 거지. 기본적인 신뢰를 깨트리는데 무슨 정이 필요합니까?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데 그게 무슨 정의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뭐 정관계를 이용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인간들은요. 정을 운운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 이런 거 얘기할 자격이 없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그 우리 사이에 돈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이라고 하면 다퉁치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 말하는 우리 사이가 나중에 천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있잖아, 우리 사이 뭐 그동안 알고 지낸 시간, 뭐 그동안 뭐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이딴 거다 필요 없어. 단위도 필요 없어. 그냥 기본적인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저런 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정에 대해서 좀 냉정해져야 돼. 정이라는 것도 서로 지켜야 될걸 지키는 상황에서 이 정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지. 뭔가 자기가 힘들 때만 정운운하고 나한테 피해만 주고 그러면서 뭐 우리 사이에 그럴 수 있냐. 그따 갖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특히 돈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정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 그놈의 우리 사이. 친구 사이에. 그따가 다 필요 없어. 돈에 있어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 가까운 지인한테마저 돈을 빌린다는 건 정말 인생을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길래. 얼마나 자기 관리 못했으면 저런 일을 할까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 성인 내가 돈을 빌린다는 거는 저 돈이 없단 얘기잖아. 저 돈. 저 돈마저도 없단 얘기잖아. 저 나이 먹도록. 직장을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저 나이 먹도록 저 돈이 없단 얘기는 그럼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그 생각부터 들어야 돼 여러분. 누군가 지인이 돈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도 직장을 다니고 저 사람도 직장을 다니는데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저 사람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걸 봤을 때저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돈 없어가지고 나한테 돈 달라고 연락을 하는 거야? 이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이 사람도 직장을 다니 10년이 넘었는데 단돈 몇백이 없어가 나한테 돈 달라고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정상적 직장을 다니고 그돈 관리 잘했으면 저 돈은 차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 경우 있단 말이야. 가까운 지인들이 뭐 급전이 필요하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 월급 나오면 갚는다고 하는데 그 개뻥이에요. 월급 나오면 갚는다는 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보통 뭐 급전이 필요하다고 이번 달 월급 나오잖아. 그돈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줘요. 왜냐하면 님 말고도 빌린 사람도 많아. 예. 네. 그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 빌린 게 아니라 님 말고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갚으려고 하고 정말 자기한테 협박을 가하면서 무섭게 대하는 사람한테만 일단 먼저 갚아요. 자기한테 돈 달라고 이제 도청을 안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안 갚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사이를 얘기했다는 거는 이미 돌고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왔다는 거야. 나 말고도 피해자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지인한테 쉽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한 사람은 절대 한 사람한테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한테 다 돌아가면서 해요. 그래서 누가 있잖아, 여러분.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급하게 연락 와서 돈좀 빌려라 연락이 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 알고 지낸 지인들한테 다 물어봐요. 전화 걸어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네. 그거 니한테도 얘기했어? 나한테도 얘기했지. 난돈 없다고 했지. 아, 그래? 야, 왜 그런 거야? 야, 뻔하지. 맨날 헛짓거리하고 댕기니까 돈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겠지. 야, 절대 빌려주지 마. 점마. 이 바닥에 소문 안 좋아. 도박하고 댕긴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돈 빌리고 다닌 것 같은데 너한테 왔나 보다. 절대 빌려주지 마라. 이런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는 밴 당한 거예요, 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고.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어떤 이미지나 인간성이 바닥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저기 저렇게 체면 가리지 않고 빌리는 사람은요, 이미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이미 자기가 인간성이 바닥이라는 거 압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거 알기 때문에 돈만 빌리면 장땡이나 생각이야. 그래서 뭐 저렇게 애초에 돈 빌리고 다닌 사람 치고 돈 관리, 인간관계 관리, 뿐만 아니라 인간성, 체면까지 제대로 시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이미 인간에게 포기한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 손절해도 돼. 그 시그널을 받아들이셔도 돼요. 분명 또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로 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이, 붕어형 그래도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이돈 없어도 되는 돈인데 그래도 빌려줘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 겪어봐서 그런 거고 막상 그렇게 내가 호의를 100% 빌려주고 못 받아봐 그 생각이 드는지 꼭 보면 돈 빌리고 빌려주고 나서 못 받아가지고 애걸복걸하고 마음고생 해본 적도 없는 인간이 나 같으면 친구한테 돈 빌려준다 그래 진짜 그런 사람은 뚝배기 깨져봐야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뭐, 사람 사이 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정을 유지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 뭐, 자존심이나, 매너, 그리고, 금전적인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지켜나가야, 정이라는 것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금전적인 부분도 자기가 해결 못해가지고 남한테 신세 지는 사람이 무슨 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정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좋은 정과 나쁜 정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는 건 나쁜 정이에요. 정말 지독하게 나쁜 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은 가위로 싹둑 잘라내시고 좋은 정만 남기세요.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